인사드리겠습니다. 가오리 분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뜨거워요? 그죠? 더워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이게 머리빡 다 벗겨져요. 가만히 계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엊그제 한양에서 넘어왔는데 거긴 엄청 추워가지고 겨울잠바 가져와서 이번에 여기는 왜 이렇게 더워요? 갑자기 어제부터 지금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우셔도 더우시고 또 점심 드셔가지고 지금 딱 뭐죠? 잠이 오는 그딱 시간이네. 그러니까 뭐 노래 하나 저도 올려드리고 제 시간 동안 열심히 하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전라도라고 했을게. 전라도 사람 성질 알지라잉. 뭐 물어봤을 때 언능언능 대답 안 하면 꼬라지가 보통이 아닌께 언능언능 대답 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에 대답 빨리빨리 안 하셔가지고 저한테 한 몇 분이 그냥 머리 다 뽑혀갖고 집에 돌아가셨어요. 성질이 좀 제가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날씨까지 덥잖여. 더우니까 장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거지가 시방 다 우리 식구가 다 머리가 뚜껑이 다 열려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말 물어보길라 싸게싸게 대답하시오. 아셨어요? 예.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또 뭔 얘기하면 이렇게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누르셔야 되는데 집에 가실 때 욕하고 가시오. 아이고 그 쨍하는 가시나 성질이 보통이 아니어갖고 뭐 물건 안 사는데 어쩌고 어쩌고.
예, 우리 하지 마시고, 예, 다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가볼까요? 하나 더? 예. 근데 보통 이제 수창, 그 고추장 축제라고 왔는데, 어디서 고추장 팔아요? 우리 저기 앞에요? 우리는 워낙 저 건장하고 머리 떠들 거지라고. 저기, 우리는 거지고, 저기는 연예인이 온다고. 연예인들은 저기 저렇게 좋은 땅바닥에 그냥 우리는 여, 흙바탕에다 갔다가 거지라고 그러고 갔다가 이렇게 나갔고, 세상에나. 나도 얼른 출세해갖고 저 고무대에서 해야지. 아이고, 서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예. 예. 너 빨리빨리 출세해가지고 저기 저 아스팔트에 가서 해야지. 이 땅바닥에서 해갖고 비라도 와봐요, 단장님. 진짜 이거. 아이고, 난리 나버려, 난리 나버려. 그냥 차가운 게 파요, 저거 빠져가지고. 예.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예, 그래도 저는 순창 고추장 씨 이쪽으로는 처음 공연을 와봤습니다만은 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 저 여기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작년에 사람도 없고 그냥 쫄딱 망해갖고 거지돼갖고 갔는데 뭐하러 들어왔냐고 그러시는데, 사람은 사람 바글바글 하더만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음식당까지는 꽉 차요. 근데 거지 매장에는 절대로 안 앉아. 언제 그럴까 했더니 물건을 자꾸 팔았었어. 거지가 한 30분 노래하고 옆 팔고 30분 노래하고 칫솔 팔고니까 요 빨간 의자에는 앉지를 않으셔. 뒤에서 그냥 새카맣게 서가지고 제가 어제 옆팔로 이제 한 시간 하고 옆팔로 왔더니 싹 도망가버려. 야, 진짜 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방 예, 힘들어요. 예. 오늘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하나 더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그쪽 예, 주세요. 그리고 같이 나오셨으니까 신창에 박수. 난 이걸로 좀 더 주세요. 예. 목이 안 좋아.
가슴에 키로 잘하지요. 예. 잘해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래. 아이고 내가 함양에서부터 우리 함양에서 한 8일 했는가? 8일이고 여기 뒤에 계신 분 예, 여기 우리 단장님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토마나요. 신체적인 나이가 동갑이다 이 말이. 나는 올해 저기 요요 가시나 요거 나고 저 80년 정신생 예, 45 원숭이 띠인데 예, 원숭이 띠에요. 잔나비 띠인데 45살밖에 안 먹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은 한 70대요. 한 번에 못 일어나.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안 아픈 데가 없어 엄마. 그래서 온 삭신이 아이고 진짜 열장씩 그만둬야지. 나 단장님 만나가지고 몸에 골병 만들고 진짜 치료비도 안 주고 아유 맨날 일만 그려먹고 함양에서 하루도 못 왔어요. 하루도 못 쉬고 그래갖고 또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은 뭐 산삼을 드시고 오셨나봐. 거기 함양에서 막 기운이 날라다니셔. 한 개 드셨어요? 나는 한 개 반 먹었는데 내가 더 먹었는데 그러네. 네, 전 한 개 반 먹었어. 제가요? 나는 한 개 반 먹었니? 우리 아름이하고 반씩 나눠 먹었는데 네, 고추장 먹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감사드립니다. 나 돼지고 안 껐는데 뭔 일일까? 아이고. 잘한다!
잘 온다! 어휴, 지금 추창의 부인님 오셨다니까. 깜짝을 다 뒤에 누가 하시면 검사님. 아, 추창에, 그냥 추창에서 하자. 해당 갖지 말고. 아이, 추창이 아, 좋네. 추창이 엄청 좋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또. 남자 잘한다고. 예. 아이고, 단장님보다 잘한다고. 아, 아는데. 예. 그거 실제로 얘기하면 돼. 그, 어우, 세상에.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지연이 노래요. 우리 박지연 분 노래를 내가 뭐 배우는 게 없어가지고 어쩌었을까. 아, 깜빡이를 키워주세요. 하필이면 깜빡이를 켜주세요. 못 배워가지고 어쩌었을까. 우리 박지연 씨 노래 깜빡이를 키고 들어오세요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우리 박지연이가 목포였지. 나가 목포예요. 진짜 끊게. 근데 우리 지연이 노래 내가 못 해버렸네. 어쩌었을까. 제가 내일 또 오실래요? 못 와요? 그럼 해남으로 오셔요. 해남. 다음 주 해남 가요. 네. 못난 놈? 그럼 못난 놈으로 바꿔주시오. 나 못난 놈. 그 우리 지성 선생님의 못난 놈 얘기하신 거죠? 네. 아, 그래요. 우리 박지연 군이. 아이고, 내가 또 잘생긴 우리 박지연 군을 좋아하는데, 깜빡이를 키고 들어오세요. 그거 좀 내가 꼭 배워가지고 해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지성 선생님 노래, 못난 놈, 그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하라고 박수 한번 주시면 열심히 합니다. 두 다리 벗고 잔다.
그럴 게 없어요. 좋아하시는 일 또 없어? 박준희밖에 몰라. 그냥 나 또 박준희 노래를 몰라가지고. 아, 오늘, 아이고, 돈 벌 수 있는 길을 놓쳤네. 박준희 노래를 몰라가지고. 하필 뭐 깜빡이를 켜고 들어서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언제 뒤에 저렇게 또 박사들 한 분이 취직되셔가지고 세상에. 우리 아버지 또 나오셔가지고. 아우, 세상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빠. 우리 오빠. 아니, 언제 오빠 언제 각성을 취직하셨대요? 아유, 세상에. 또 순창이 오니까 또, 또. 아니, 그래요.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릴 말이 없어가지고. 예. 하나 더 할게. 이제 요거 하고, 이제 창고 치면서 제가 메들리로 여러분하고 같이 신나게 한번.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 그죠? 관광차 타고 오셨나보다. 얼른 가시네. 아이고, 불안해라. 진짜. 혹시 관광버스 타고 오시면 서둘러 보세요. 뭔 일이시죠?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관광버스 타고 오시면 불안한 게 어디에? 기다릴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눈이 옆에도 달려있다고 가면서 보는 거예요. 혹시 누가 죽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예, 가자. 세월. 뭐. 그래요? 예, 그러게요. 박지원 노래 내가 알아시겠네.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뭐 그런 데도 있는데. 아니, 몰라가지고. 갑시다. 노래하고 옆팔고 그러는데 예, 잘할 수밖에 없고요. 아이고 더 뒤지겠네. 그러면 그냥 너무 예? 최고예요? 아이고 고마워요 학생. 학생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뭐 이렇게
젊은 학생이 또 최고라 하니까 고맙습니다. 내가 볼 땐 너도 뭐잖아 그 각설이 할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생김새 제가 각설이 하게 생겼죠. 혹시 각설이 할 마음 있으면 이리 와이 전화하고 와. 금방 취직된다 우리는. 그렇지. 저야가 저렇게 거야가 저렇게 생겨갖고 공부하고 계시면 굳이 공부할 거 없어요. 자기 안 돌아가는 머리를 굳이 쓸 거는 없어. 우리 보람이 봐요. 초등학교 중퇴하고 왔잖아요. 우리 보람이 군반입니다. 박서진 다냅니다. 박서진 여쩐다고요? 예, 그럼 박서진 그 노래 합시다. 진아야 기억하는 게 어제 왔다 갔다 그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남자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연배는 높으신데 제일 그쵸? 지금 취재가 됐으니까 제일 쫄따오죠. 그리고 절대 나쁘게 안 한다. 나쁘게 하면 저 단장님 제가 어제 있잖아요. 그거 전라도로 제가 어제 알려드리고 있죠. 머리를 돌려 참는다고. 그렇지. 그게 큰 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갑시다. 진아야. 메들리에 들어가면 그 디스코 메들리 1번 말고 그 3번인가 2번인가 이쪽 쭉 나와있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오라버니. 네. 오라버니 여기서 술을 많이 드셨는가 소주를 드셨는지 막걸리 드셨는지 엄청 냄새 나시는데
예, 더 드셔야 된다고. 예, 날씨가 뜨거우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예? 알았어, 막내야. 예, 자. 뭐야 이게? 고생이야. 아, 좋다고.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신나게 갑시다. 사랑이 당신만을
듣고 싶은 노래 없어요. 우리 어머니 좋아하신 노래 제가 아는 대로 아는 한 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내 말 좋아하신 노래 없어요? 평행선 아이고 평행선 한양에서요 하루에 세 월씩 불러 왔습니다. 야 우리 식구가 전부 그럼 저까지 합치면은 우리 식구가 몇 명이에요? 쪼만이 언니, 보아 언니, 보아 우리 아름이, 보람이, 단장님까지 해서 다섯 명 5, 3, 15, 15, 15번을 불렀네. 평행선 그거 평행선 하나 우리 쫀득이 두 개 보아 네, 쫀득이 두 개 하고 네. 평행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시는구나. 또 신청하세요.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없어요? 그리고 요 햇볕 안 비친 데로 오셔요. 거기 얼마나 뜨거워요. 거기 햇볕 지금 엄청 들어오잖아요. 제가 계속 마음이 쓰여서 이쪽 시원한 데로 오셔요. 이쪽으로. 요 가운데로. 네. 여기 햇볕이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너무 또 이렇게 그러면서 더운데 거기 계시면 큰일 나요. 여기 시원한 데로 오셔요. 네. 뭔 노래를 해야 좋아하실까? 여기 있어. 예? 여기 있어. 하나 더 갑시다. 그 집하고 먼저 그 저기 광대하고 그 집하고 혹시 어울리려나? 네, 안 어울려? 그럼 어울린 걸로 광대 주고 어울린 걸로 곰돌이님이 알아서 주시오. 그 집하고 한 세 번 더 감아주세요. 자. 아이고, 더워 죽겠네. 더워서, 엄청 더워가지고, 예. 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거 오늘 찍어놓은 거 남은 거 있어요? 광대. 네, 광대 안 맞춰요. 세 번, 감원사에? 광대, 그 감원사하고 사주 팔자와 연결해서 주세요. 광대하고.
뭐 하나 꼬셨고 팔아먹어버리고 아이고 진짜 힘들어 죽어. 아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함양에서 8일 그 다음에 그저께부터 8일 9 10 11일째 하루도 못 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 목구멍이 나만 얼어라 나만 하겠어 그죠?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노래 혹시 찍어놓은 거 남은 거 있었어요? 노래 뭐 있었어요? 뭐 들어봤어요?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이 젊은 날 맞아 오늘이 젊은 날 네. 우리 아자님 감사합니다. 네, 갑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자갈치 아줌마 하나.
시간 내는 게 맞춰가지고, 아유, 신부님, 감사드려요. 예? 자, 도망간 게 아니라 아버지 돈 벌러 가요. 돈 벌러 가. 뒤로. 감사드려요. 아이고, 내 다음에 누구예요? 아름이 그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단장님, 나 상상 하나 사주시오. 연식 많이 개설을 하는데. 예, 50년 살. 돈도 못 벌는데 50년 살. 어찌 사모란가 모르는데. 하나만 하고, 예. 하나 좀 한 개 정도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앉으셔요! 편안하게 앉으셔. 어휴, 식사는.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예, 맨날 우리가 좋아하는 걸 많이 해가지고. 하, 저기 한번 갑시다. 사실은 그, 송가인이가, 내가 맨날 이런 말 하면 거지가 거짓말 하니까 안 믿는데, 예, 가인이 언니예요. 예, 내가 대동생 노래, 오늘같이 좋은 날, 예, 가인 노래 하나 하고, 예, 이제 저는 들어가고, 이따가 8시에 다시, 다시 재정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재정생 노래, 순천 고추장 축제에서 이렇게 또 모처럼 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용돈도 주시고, 너무 좋아서 오늘같이 좋은 날 하나 올려드리고, 이제 제 다음에 우리 아름이품 와보시고,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송가인 시거리 하나 올리면서 같이 갑시다! 같이 지나가!